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저번에 이제 도형에 그림자 넣는 것을 했고, 사람에게 실루엣 효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영상에서 사람에게 이제 그림자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넣는 건데, 조건은 사람이 한명 정도 있고, 움직임이 많지 않아야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초반은 실루엣 만드는 효과와 같습니다. 자, 같은 영상을 두 개를 배치하는데, 역시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영상이 복사가 됩니다. 자, 상단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서 오려내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자동 오려내기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 영상은 사람만 있고, 나머지 밑에 있는 영상은 배경까지 같이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별다른 변화가 없죠. 이 상태에서 상단 영상 선택하시고 조정으로 가셔서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밝기와 대비, 하이라이트, 그리고 블랙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50으로 다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 실내 효과를 내는 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영상을 다시 선택하시고 동영상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본 선택. 그리고 혼합을 선택을 하셔서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한 30, 30, 40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을 이제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도형에 그림자를 넣는 효과를 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균일한 크기 조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너비를 좀 조절하시고, 높이도 한번 조절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한번 줄게요. 회전을 좀 한번 주시고, 요거 위치 값을 이동을 하시면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사람하고 좀 붙어있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림자 효과를 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의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그냥 남자가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인데 여기에 또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영상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고 자, 상단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려내기로 가시고 자동 오려내기를 체크합니다. 자동 오려내기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동 오려내기가 완성이 되면은 상단에 있는 영상은 사람만 있는 거고, 자, 하단에 있는 영상은 사람하고 배경까지 포함된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정으로 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밝기를 마이너스 50, 대비 마이너스 50, 하이라이트 마이너스 50, 블랙을 마이너스 50으로 맞춥니다. 그럼 사람의 이제 실내 효과가 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단 영상을 선택하시고 다시 동영상 쪽으로 이동하시고 기본으로 갑니다. 자, 이때 지금 하는 거는 도형의 그림자를 만드는 거와 같은 방법입니다. 혼합으로 가셔서 불투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한 30에서 4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영상을 약간만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림자 보이시죠? 조금 그림자가 조금 좀 짙게 해줄게요. 짙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회전을 줍니다. 회전 주는데 나는 오른쪽에 두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면 되는 거고 왼쪽에 그림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회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이거를 그림자처럼 더 그림자처럼 효과를 내고 싶으면은 이 균일한 크기 조정을 해제하고 너비랑 높이를 조금 조절해 줍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이동하는데 위치를 이제 사람하고 좀 붙어 있게 해주시면 더 그림자 같은 효과를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없는 영상에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것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제가 영상에 사람의 이제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180도로 회전을 줘가지고 뒤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해보니까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상하고 그림자랑 이제 계속 멀어져요. 그 영상하고 그림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놓은 거는 이제 상단 영상이 그림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추가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자, 재생을 하면서 사람하고 그림자가 멀어질 때마다 위치 값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 요거는 이 키프레임 움직이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림자의 위치를 영상하고 맞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뭐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제 영상하고 그림자가 이제 떨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키프레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은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예요. 벽하고 사람이 있는데 이 벽하고 사람이 사이에 그림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같은 영상을 두 개를 배치한 다음에 이첫 번째 상단 영상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르내리기 해가지고 자동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조정으로 가신 다음에 자 그림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사람 실내 색깔 내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조절. 일단 위치 값을 약간만 이동시킬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된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하냐? 또 같은 영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같은 영상 세 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영상 선택하시고 똑같이 오르내기에서 자동 오르내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영상은 세 번째 트랙에 있는 영상은 이 사람만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영상은 그림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영상은 배경까지 포함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그림자를 넣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